테슬라가 3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또 내년에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는데요. 이후 주가는 간밤에 22% 급등해서 2013년 5월에 기록했던 24.4%의 상승폭 이후 역대 두 번째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황금 당근을 얻은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코의 시작고요. 자, 곽 파트너님이 테슬라 얘기를 해오셨는데 네. 화끈한 종목을 좋아하십니까? 전기차는 저는 미래다라고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네. 지속적인 관심을 제가 표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테슬라가 글로벌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또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기차 투자하시는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아 이제 캐즘이 좀 지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또 안도를 하면서 그쵸. 매수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도 지금 최악을 또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서 보는 견해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LG 엔솔 뭐 이렇게 대규모 수주 연달아 하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도 그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재로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쵸. 전기차 기술 단계가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가고 그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복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주요 실적이 매출과 주당 그 순이익을 따져봤을 때 이번에 0.72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을 이제 발행 주식수로 네.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월가 전문가들 기대치 평균이 어느 정도였냐면 0.58달러였습니다.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컨센서스를 웃도는 정도의 주당 순이익을 달성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테슬라가 수익성 문제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사실 그런 우려들을 확 깬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 CEO가 실적 설명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겠죠. 네, 내년 전기차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달할 것이다. 라고서 또 자신감 있게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관련 또 매수세도 강렬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말고도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관련 지금 모멘텀이 또 많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다 여러 보니까 개 있죠. 예. 모멘텀도 지금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IRA 그 법안 자칫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경우 폐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우리 국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다 보조금으로 상쇄를 하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적어도 내년까지는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은 현대차를 통해서도 저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현대차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이제 매출 실적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매출 맞아요. 실적을 견인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지금 전기차를 또 새롭게 또 가동하고 있는 곳이 또 생겼거든요. 네네.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즈 가동을 이달 초에 이제 개시를 하게 됐는데 10월 3일부로 이제 가동해서 생산을 시작하고 이제 공단 가동 역시도 지금 정상화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차량이 생산되는 만큼 내년부터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요. 판매 비용 효율성까지도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공장에서 아이오닉 시리즈를 포함해서 모두 6개에서 7개 차종을 연간 30만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캐즘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에 있어서도 현대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예.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살아나는지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뭐 테슬라가 좋으면 따라 올랐다 또는 뭐 관계없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뭐 트럼프가 또 잘 된다 그러면 또 이제 2차 전지 뭐 신재생 이쪽은 다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확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 아직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좀 되게 주목해서 봤던 게 GM의 실적이었거든요. GM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물론 아주 뭐 그게 절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픽업이 잘 팔리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사실 전기차 하면 뭐 GM 이렇게 연결은 잘 안 되는데 테슬라는 연결이 돼도 그럼에도 GM이 미국에서 미국 내에서의 이 전기차 판매가 늘었다라는 부분 역시 전기차 부분이 어쨌든 뭐 눈에 확 띄는 건 아니지만 꾸물꾸물 계속 뭔가 좀 올라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낯익은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최윤 앵커 정리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윤 앵커. 네,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가운데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매출 총 이익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17%대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15%대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이 매출 총 이익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예, 미국의 웨드부시의 가장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이 댄 아이브스는 이 테슬라를 두고 마치 뉴욕 양키스의 홈런 왕인 에런 저지와 비슷한 실력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극찬이기도 한데요. 다만 한국 증시에서 테슬라와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와 곧바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 측에서는 IRA 보조금으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이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테슬라와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먼저 배터리 3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는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46,5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어제 시장에서 1% 이상의 하락세 나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1% 가깝게 하락세.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LG 엔솔이 나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LNF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죠.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1.5%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99,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0만 원대를 목전에 두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3.4% 이상 하락하면서 156,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광규정 파트너, 뭐 가져오실지 궁금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가져가신데요. 사실은 제일 뭐 대장주죠. 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올해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냐면 1월 달부터 8월 달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1위가 CATL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이죠. 근데 CATL이 점유율이 26.3%고요.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5.8%까지 올랐습니다. 2위는 2위인데 갭이 확 줄었네요. 네네. 거의 뭐 비등비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서 그 LFP 배터리로 인해서 그쵸. 보급을 확산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하이엔드 배터리로 NCM으로. 네네. 네. NCM 그 니켈 코바트 망간 배터리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화제가 또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배터리를 쓰고자 하는 글로벌 이런 완성차 기업들의 니즈 이런 부분들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충족시켜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시장 점유율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인천 그 전기차 화재 사건 그게 벤츠였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중국 파라시스라고 하는 데였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곽 파트너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에 벤츠가 엘젠소라고 또 네, 계약도 맺기도 했었고요. 아까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구나.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또 벤츠 전기차 차량에 대한 또 인지도 자체가 신뢰도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욕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금 네. 개선을 해보고자 한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의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 네. 벤츠 쪽과 최근에 그렇게 수조 원대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포드 쪽이랑도 13
3조 규모의 배터리 지금 계약 수주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여기도 원통형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기 이제 상용차에 들어가는 그렇죠. 배터리 이제 수주를 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상용차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 자체가 일반 승용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달리는 게 운행 거리가 아무래도 승용차보다 더 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상용차라는 게 트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네, 생각하면. 네. 그리고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렇죠. 해도 계속 열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배터리를 아무래도 완성차 기업들 쪽에서도 선호를 하는 편이고 승용차보다 납품 단가가 높고 계약 기간도 길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잭팟에 이어서 지금 LG 엔솔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지금 뭐 투자도 네. 하고 있고 운영 건설하고 있는 곳들 살펴보면은 국내 지금 단독 공장만 두 개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너럴 모터스, 혼다, 현대차 등과의 합작 공장만 해도 지금 6개 그리고 총 8개 지금 공장을 운영 또는 지금 이제 건설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에서 배터리 모듈 양산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스텔란티스 하나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크라이슬러와 지프 차량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차세대 차량에 탑재될 그런 이제 배터리 모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더 넘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비전이 전기차를 넘어서 비전기차 부문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지금 아까 테슬라 쪽도 브리핑 네. 해주셨지만 ESS뿐만 네. 아니라 그 도심 항공 통이 UAM 그리고 자동차나 소형 전지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다 아우르려고 하는 네. 지금 또 사업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지금 매출 2배 정도 이상 성장시키겠다 청사진을 또 최근에 네.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 전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2028년도 미국의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거나 내지는 ESS 시스템 통합 관련해서는 글로벌 톱3를 예. 목표로 달려가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만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투자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갈 거라는 사실 믿음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100만 원대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지난해 까지만 해도 이제 60만 원대였고 지금 40만 원대거든요. 원래 그 한참 잘 나갈 때 정고점이 얼마였어요? 그때가 이제 6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전기차의 그 부흥기가 이제 어느 시점이라고 보냐면 업계에서는 2028년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캐즘 해소되고 진짜 전기차 대중화되고 등등. 네. 예.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저는 100만 원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테슬라 그 원통형 사륙 배터리 그것도 납품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요즘에는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엔솔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뭐 관련 이슈에서 이제 우리 과기정 파트너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식 전문가는 테슬라 관련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산업이라는 업체이고요. 자동차 이제 공조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특히 이제 고전압 히터 부분에서는 세계 점유율 33%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전압 히터. 그렇죠. 네. 전기차나 이제 하이브리드 이런 전기를 이용하는 어떤 차량에 탑재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렇게 한마디로 전기차 쪽에 이제 공조장치가 이제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지난 이제 2023년에 대규모 흑자 전환이 이제 된 상황이고 그러한 흑자 기조를 올해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차량 동반으로 지금 인도 시장이 같이 진출을 해서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조지아 공장까지도 따라가서 또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뭐 테슬라의 액추에이터를 또 이제 직접 납품을 하면서 모델 3, 모델 S, 모델 Y에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주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독일 벤츠 모회사인 다임너에 지난 2021년부터 이 전기차용 에어 히터를 3,200억 정도로 이제 수주를 하면서 거래를 텄고 올 연초에 또 추가적으로 6,477억을 또 추가적으로 수주하면서 이 다임너 누적 수주만 지금 1조 원을 상회하고 본격적으로 2025년 1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다임너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 그룹과 네.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 쿨
쿨런트 히터 이런 제품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쪽 공장을 한 3배 정도 확장을 예. 하면서 2027년까지 한 4,600억 정도 규모로 매출을 좀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우리 기술이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많은데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뭐 자동차 섹터가 다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한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아야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랑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이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 지수를 끌어올린다면 실적이 좋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야놀자, 나스닥 상장 관련주,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주 이렇게 두 이슈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박정식 전문가, 박유정 전문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